인사 한번 오디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아티입니다. 네. 네, 또 숙소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네, 2주 동안 예비군 하고 왔으니 또 몸이 초기화 되어 있겠네. 아, 그럼 다시 또 한번 네, 회복 메탈을 네, 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오전 훈련 출발 하겠습니다. 네. 아, 큰일 났다. 아. 지금 오랜만에 스쿼트 쳤더니 지금 140kg가 허리 뜨끔했어요. 아, 어떡하지? 일단 오늘 5주 훈련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크. 생각보다 조금 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오후에는 네 웨이트 위주로 훈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 출발하겠습니다. 천천. 감사합니다. 인클라인 플러스. 감사합니다. 국내는 거의 내부때는 거의 칼로리는 닭가슴살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피자도 시켜가지고 조금 뛰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리 체중을 좀 빼놓고 좀 많이 먹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한 20분 정도 걷고 뛰고 했으니까 조금 빠졌겠죠? 바로 저녁 식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녁은 네, 이거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다이어트 식단. 네. 감사합니다. 네, 굽네 치킨에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아니에요. 네. 역시 맛있네. 이거 뭐 살짝 동동 느낌인데 이거? 잠깐만. 시카고 바베큐. 기본 정말 맛있다. 기본 시카고. 맛있어? 응? 맛있나? 아, 다 못 먹었다. 오늘 먹방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체크. 밖에 비가 오네요. 네. 밖에 비가 와서 허리가 아픈가? 네. 일단 네, 오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 감사합니다.
벤츠를 알아버렸다 지금. 20년 만에 벤츠 프리스 알아버렸어. 계속 안다고 있었는데 오늘 딱 하는데 아, 이 정도 무게에서 가슴이 닿는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 아, 벤츠 프리스 쉽네 쉬워.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3두의 학교 가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쥐어짠다 느낌이다. 어 그럼 야, 지금 지금 마지막. 몇개 남았다 이렇게 그만 이거. 아 진짜 이거 넘어간 거 아니야? 뛰어봐. 둘 셋. 야 오케이. 훈련을 아예 진행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마지막에 벤치프레스를 드디어 제가 네,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저녁 식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혜야. 아니 지혜야 뭐 이런 걸 갖다 줘. 아 돗바네 또 살 빼고 있는데 돗바를 갖다 줬네. 묻으실래요? 뭐야 그거는? 초콜릿. 로아스? 로이스. 로아스. 고맙다. 진짜 고마워. 고맙다, 쟤야. 그래. 또 김지혜 선수가 또 맛있는 걸 사왔으니 그거 먹으려면 좀 뛰어야 돼. 네. 그럼 좀 뛰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닝머신 스테이션. 오늘도 비가,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네요. 그럼 네, 오늘 수요일 오전을 위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5kg를 감량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113에서 108까지 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과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체크! 안녕하세요. 최혜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네, 무려 역도 경력 24년에 빛나는 네, 윤진희 선수의 영상을 제가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도 네,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칭 하실 때 주로 신경 쓰는 부분. 아픈 부위에 대한 근육이나 관절의 그 가동성 범위를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러고 찍으셔야 돼요. 이런 거 찍어야 돼, 이런 거. 훈련 시작 전 재활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수술만 어깨만 네 번을 했기 때문에 어깨의 가동성 범위 늘리는 보강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어깨에 보강을 할 수 있는 작은 근육들의 움직임. 영린이 분들 중에서 지금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그 어깨에 대한 어떤 꿀팁 하나만. 운동 전에 아프다고 해서 너무 가동성을 너무 이렇게 과범위하게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에 뭐 관절 부위가 좀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많이 당겨진다 하는 부위까지만 스트레칭을 하시고 나머지는 보강 운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역도가 지금 현재 로말레오 그 XD인가요? 네, 그거 신고 있는데 그게 혹시 본인한테 잘 맞는 건지. 역도화를 전에 아식스를 신었는데 그 아식스랑 좀 비슷하게 근접하게 신을 수 있는 역도화가 이거인 것 같아서. 발부 스니치를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이유? 체전 끝나고 운동을 계속 쉬었었기 때문에 근력이나 스트레칭 부위나 뭐 이런 가동성 범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힘 운동을 강하게 한다거나 스피드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발이 많이 디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합일 때 스트레치 바벨을 딱 잡을 때 하는 생각. 발바닥 패. 스트레치 시 가장 먼저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부위. 배. 스트레치 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강해야 되는 부분. 배허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끊기지 않는 거. 혹시 스트레치 시 본인의 강점 한 번만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치가 끊기지 않고 하는 스트레치인데 땅에서부터 받을 때까지 끊김이 없는 스트레치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걸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반면 좀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단점. 힘이 없다. 스트레치 시 힘이 없다. 단점. 스트레치 할 때 점프 스쿼트를 하시는 이유? 스트레치 중량 갔을 때 확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앉을 때 힘을 주고 앉으면서 좀 스쿼트에 대한 강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푹 주저앉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본인은 아 힘에 스네치인지 기술의 스네치인지 기술. 동호인분들이나 역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아 이건 아무도 누가 알려주지 않았을 만한 그런 꿀팁 한 가지만. 주로 스네치나 크림점프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했던 것처럼 힘 스네치, 점프 바란스, 힘 크림, 점프 바란스 이런 운동을 하면 조금 더 큰 근육보다는 작은 근육들을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추천을 합니다. 소모품인데 다시 차는 타시는데 그 차는 이유? 스위치했을 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땀을 식히고 다시 탄성을 주기 위해서. 아. 후시처크에 대한 생각? 시쪽에 대한 생각은 나쁘진 않은데 펴지지 않는 팔이다. 그러면 하는 걸 좀 추천하기는 해. 후시처크를 할 거면 다리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체가 어깨도 유연해야 되고 왜냐면 받을 때 어깨 관절이 이렇게 틀어져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깨도 부드러워야 되고 하체가 강하신 분들은
크린 씨 본인의 단점. 힘이 없다. 장점 크린 씨. 힘은 없는데 기술이 있기 때문에 힘만 붙으면 그래도 누구한테 지지는 않는다. 아 오케이. 결국에 모든 건 힘으로 연결되어 있고. 크린씨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배. 배. 오케이. 아까랑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쩌크씨는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 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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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중요성. 스네치와 크림만으로는 보강이 되지 않는 하체 근력이나 상체 근력, 배허리 근력을 종합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도를 하시는 분들은 데드립과 하체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헬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스네치 크림 적은 안 하셔도 하체랑 데드립을 많이 하시면 그래도 일상생활 하시는데 디스크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네 역도의 좋은 점. 이게 역도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과유불급 너무 그러니까 중량에 대한 욕심으로 위험성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선수니까 직업이니까 많은 중량을 다루기는 하는데 일반인분들은 낮은 중량으로 스쿼트, 데드립, 스네치 크린 이런 운동 기본적인 운동들을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있는 오십견 아니면은 무릎 뭐 수술을 하셨던 분들 뭐 아니면은 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보강이 많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제 내년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선수일 때의 목표. 일단은 정치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만두고 싶은 게 목표예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최애 TV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역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전국에 막 다 퍼져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시청이나 뭐 군청 이런 데 문의를 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네 동호인들이 있는 네 역도장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시청이나 군청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없다 정 없다 그러면 그냥 크로스핏 네 크로스핏 네 그 크로스핏장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체크. 오늘의 저녁 스테이션 네 감사합니다. 계란 후라이 3개 감사합니다. 일단 계란 먼저 투하 몬스터 볶음밥 좀 덜 익었나? 네 락가슴살이요 락가슴살 또 락가슴살 네, 고추맛 네. 이렇게 호닥 닭가슴살 함박 스테이크 야. 오늘의 저녁 스테이션 이게 제일 맛있다. 와 너무 맛있네. 와 진짜로. 와 미쳤네. 아 배가 덜 차네. 배가 덜 차.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오늘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그냥 스테이션 최최 해버려 그냥 그리고 우루과이 에릭손 카바니 카만이 있어 너는 그냥 카만이. 그럼 오늘 영상.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칭! 칭! 감사합니다. 잘 자요.